하늘에서 오늘 의미 있는 2022년 설날 저희 그 사무실 바로 옆에 광명 사무실 옆에 가학산 250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한 30분이면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올라가는 공간인데 이제 거기에서 잠시 설날 가슴 벅찬 새해 저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인데 구름이 끼고 눈이 와서 못 보나 했는데 잠깐 구름에서 나와서 이제 7시 37분에 해가 뜬다 그랬는데 저 앞에 그 가학산 속에 그 팻날에다 이렇게 리오 제 천주교 이름입니다. 원래 레오야 되는데 리오로 한국에서는 L자 R자가 좀 그래가지고 리오로 쓰다 보니까 유니크한 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레오에다가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사랑의 마크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리오 마크를 놓고 이 우주에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와서 저런 세상에 그 하나의 분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벌써 이제 몇십 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이로운 세상, 놀라운 세상에 살면서 신앙도 가져보고 뭐 여러 가지 명상도 해보고 정말 그왜 와서 왜 가나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해가 떠오르는 이제 가학산 정상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산에서 이제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그 수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발자국을 이렇게 하얀 눈, 올해 눈을 못 봐서 섭섭했는데 드디어 오늘 아주 많이 낮지만 저 쌓였습니다. 첫날 눈을 맞는 이 감격, 이 하얀 길을 걷는 이 길은 또 그런 신비한 우주 속에 와서 아마 우리가 저장 가서 이런 데가 있다. 눈이 오면 하얗게 되고 여름에는 파랗게 되고 가을엔 낙엽이 있다고. 그 길이를 이야기하면 아마 이 지구촌에 괜히 오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1월 1일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메리 해피 뉴 이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동산 하얀 동산에 믿기 어려운 이 아름다운 동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무도 하얗게 된다. 파란색, 갈색, 하얀색. 이 길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해요. 이 산에 그 하얀 눈이 올해 진짜 자주 오질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그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산 정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정상에 찍어서 내려오고, 이제 걸어서 다음 정상으로 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도중에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이 동산에 아무도 없는 동산에 1월 1일 아침 이제 이곳에 앉아서 여기에 이제 눈을 이렇게 치우고 동산 한가운데 뭐 산악한 나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명상, 우리 명상은 그 기도랑 같은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명상의 하나라고 보는데 차분히 내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외관, 우주를 이 빛이 쭉 나간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 차카라 명상꽃 같은 것은 우리에게 우주와 하나를 만드는 그런 시간, 이유 없는 기쁨,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이제 올해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지고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신비한 이 미라클 몸도 마음도 세상도 그 세상 속에 창조의 에너지가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는 신이 만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지신 인간입니다. 모두 사랑하는 하나에서 출발한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가 탄생된 그 지상에 있는 흙으로 몸을 만들고 신의 입김으로 되었다는 그 말이 저는 늘 즐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이 동산에 아무도 없는 동산에 저는 지금 이 가학산 정상 또 그 옆에 서독산 정상 이 조그만 봉우리들인데 그걸 다니면서 이 눈이 오면은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 눈이 오면 막 이유 없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어제 밤에 눈이 온다 그래서 가슴 설레면서 저 찬란한 하얀색 그 동산을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구름이 꼈으니까 이제 해는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보였다가 그 다음에 또 눈이 오는 그런 이제 산을 하루 오전에 다니고 또 이제 집에 잠깐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면동산 정산에서 본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멋진 새로운 그 해가 되고 건강하고 먼저 이제 건강해야죠. 몸이 건강하면 천당 가는 거에 99%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제 가족도 아프고 해서 많이 가보면 정말 아프면은 뭐 더 갈 곳이 없구나. 배고프고 뭐 이런 것보다 아프면 뭐 그 아픈 것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니까 아프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보험 들듯이 운동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살을 한 10kg 뺐는데 여러분 건강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마음속에 편안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도 읽고 신앙도 갖고 하다 보면은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뭐 크리스찬으로 지금 몇십 년 살았으니까 에라 믿고 생각해 보자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경이로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수억만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노력하는 이 세상이 올해는 특별히 한국에 더 많은 축복이 있어서 더 많은 행복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해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여러분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